제가 청초한 목소리라면 이분은 섹시하고 나른한 목소리입니다. 순욱독, 백현, 에스파와 수우파 댄서들까지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뮤지션, 훔치고 싶은 목소리 촉촉하게 소개해볼게요. 세이님 어서오세요. 볼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섹시한데 청초하기까지 가능한 세이입니다. 청초한 만남 신곡 롤러코스터를 발매한 세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무 좋다고 지금 진짜요? 우리 저희 조합을 너무 기대해 주시고 계신데 이 지수님께서 최 조합이라니 별디랑 세이 조합 너무 행복해요라고 저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또 박혜진님께서 어머 세이님 패딩부터 시선 강탈이세요라고. 혹시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네, 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저랑 비슷하시구나. 저도 추위를 많이 타요. 미도리님께서 별디 벌써 사심을 높여 시작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코너만 되면 볼륨을 높여야 아니고 사심을 높여요. 그래요? 제가 사심을 꽉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정유미님께서 세이님 오늘 처음 뵀는데 완전 대박 짱짱 예쁘세요. 그쵸? 여러분 궁금하시죠? 빨리 공개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왔어요. 또 9629님께서 제 생일을 얘기할 뻔해서 2019년에 5월 5일에 삼성역 코땡스에서 열린 서울 패션 페스티벌 행사에서 공연하는 별디 보러 갔다가 같은 행사에 출연하신 세이님 무대 보고 멋진 폭발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분 이날 같은 행사 게스트로 섰던 거 기억 못하시죠?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얼뜻 기억이 나요. 그 타임테이블에서 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몇 년 전이라 가지고 진짜 겹치는 그 순간들 되게 많았었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신기하다. 저는 근데 그때도 그 실제로 막 이렇게 뵙고 막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어가지고 그냥 그 동선 따라서 이동만 하고 공연만 하고 또 이동하고 했어가지고 거의 처음 뵙는 거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워요. 또 보라뚜님께서 세이님 볼륨은 첫 출연이시죠? 청아님과 처음 만나는 건가요? 두 분 서로 첫인상은 어때요? 뭔가 두 분 같은 고양이상인데 약간 반대의 고양이 느낌이에요? 라고 어떤 고양이의 느낌인지. 저는 약간 그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검은색 고양이 있죠.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런 고양이 느낌이고, 청아님은 그 뭔가 그 만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그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그 만화 있어요? 나오는 거 있어요. 진짜 예쁜 고양이. 그 딱 처음 뵀을 때 진짜 깨끗하다. 뭔가 깨끗하다. 아니, 이런 느낌 딱 들었어요. 저는 이 질문 보고 나 고양이상인가? 나 조류상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 제가 그 참새 막 햄스터 이런 친구들 많이 닮았다고 들어가지고. 참새는 조금 못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고양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 고양이상. 감사합니다. 제가 조류상이어가지고. 또 정희님께서 세이님의 몽환적인 목소리에 반해서 팬이 됐습니다. 근데 외모와 분위기도 어른의 여유가 느껴진달까? 세이님의 평소 성격은 어떤가요? MBTI가 뭐예요? 라고. 저는 ENFP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는 사람쟁이 ENFP여가지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신기한 게 완전 음악할 때 그 면모일 때 MBTI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E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좀 다른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 성격은 그냥 막 음악만 듣고 뭔가 이렇게 막 SNS 이미지 같은 것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차갑게 진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 되게 그냥 평소에 좀 정신머리 놓고 사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고양이 상들이 그런 오해를 좀 자주 받고 하죠. 맞아요. 좀 차가운 인상이라고. 막 아이라인도 여기까지 그리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저도 압니다. 자, 제목이 똑같아요 님께서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같이 만나는 것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음반 내시면서 별디의 롤러코스터 때문에 노래 제목을 잠깐 고려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세이님의 롤러코스터가 또 발매되었잖아요. 맞아요. 볼륨에서도 그 전에 틀었었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목이 똑같아요 님의 질문부터 네.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고민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롤러코스터라는 곡이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많으니까. 이제 오늘 청아님 앞이니까 뭐 그렇다고 아, 네. 사실 청아님을 채팅해서 네, 승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앨범을 만드는 기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구상을 하는데 좀 프로세스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어가지고 곡은 한 7개월 전에 써놓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녹음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은 한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냥 생각하는 데까지만 네, 네, 네. 조금 이제 어떻게 구상만 하고 맞아요, 맞아요. 고 하면 완전 고. 아, 빠른 네. 편이시구나. 네. 2019님께서 이번 롤러코스터 신곡은 세이님의 구남친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남친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어떤 연애를 하셨길래 롤러코스터라는 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이렇게 사생활을 네. 여쭤봐도 될까요?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 사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저는 나쁜 사람 없다는 주의긴 하나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순간순간을 좀 기록해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저의 진짜 경험들을 곡으로 녹여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진짜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어도 그때 당신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땐 좋은 영감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감거리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진짜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이 쌓여있지만서도 처음 겪어보는 감정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또 여기서 앨범 소개글을 보면 괜찮은 척 쿨하게 이별해 놓곤 나도 모르게 공허하더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네. 건가요? 하나하나?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저는 매일매일 쓰는데 그 일기 멋있다. 내용에서 가져와요. 항상 가사 주제나 가사 내용들을. 제가 늘상 새해 목표를 네. 일기 쓰자 했는데 매번씩 하거든요. 멋있다 멋있다. 네네네. 또 100점 만점님께서 세이님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해요? 청아님은요? 저 완전 롤러코스터 이 단어 써도 되나? 네. 완전 땡돌이여가지고 그게 뭐지? 치읓돌이 여기서 써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완전 크레이지 크레이지 걸이여가지고 롤러코스터 크레이지 걸 좋아하신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엄청 좋아했는데 약간 이제 좀 멀미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달팽이관이 조금 발달하면서 퇴색하면서 네 제가 이석증이 종종 생기거든요.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갑자기 저희 병 중 하나를 이렇게 아웃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시작해서 어지럼증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긴 한데 좀 어지럼을 가끔 탈 때가 있다. 네. 이런 질문 신곡 나오고 많이 받으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이석증이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봤고요. 아, 그래요? 은근 여러분 내가 왜 이상하게 이렇게 어지럽지? 이 삶을 정도로 이상하다 싶으면 이석증 한번 의심해보세요. 근데 진짜 네. 네네네. 치료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그 롤러코스터 잘 타냐는 질문 예, 많이 받아보셨죠? 이번 곡을 통해서 아닌가요? 네. 사실 어피셜하게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들은 곡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나 우리 동산을 네. 네. 처음인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저희 또 회장님께서 롤러코스터 네. 라이브 클립을 봤는데 저도 봤거든요. 네. 외국의 요트장 같은 데서 흔들흔들 춤추는 세이님의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장소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외국의 요트장처럼 감독님이 잘 찍어주시긴 했으나 사실 인천 요트장이고요. 네. 네, 여기서 한 30분만 달리면 있는 인천 요트장이고 네네. 그리고 뭔가 좀 계절감을 좀 떠나서 좀 자유로운 좀 탁 트여있는 공간이 되길 바랬어요. 뭔가 이 곡 자체가 저의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경험들을 뭔가 좀 이제 좀 잘 보내주려는 약간 그런 역할도 하는 곡이라서 뭔가 탁 트여있는 공간에서 이걸 다 뭔가 잘 가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듯한 그런 해소구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해소구. 네네네. 그 라이브 클립 장소가 이제 또 인천이라고 해주셨고 네. 네. 또 안무가 네. 분께서 정해진 안무가 아니라
그 이제 그냥 그루브 타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네, 맞아요,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저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안무가 아. 있었나 이랬어요. 아, 네. 어, 근데 뭐 이렇게 프리스타일 하는 건 힘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잘 타셔가지고 리듬을. 네네. 네. 어, 저 사실 음악하는 것보다 댄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가지고. 그니까요. 네, 춤을 잘 추시는 거 알고 움직이는 있습니다. 아시죠, 철마 씨? 네. 춤을 워낙 잘 추시니까 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딱 보면 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이 선배님을 제가 그냥 너무 만능 다 잘하시는 분으로 어. 제가 인식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어, 오늘 악수 한번 할까요? 아. 어, 진짜 만능은 만능을 알아본다, 여러분. 어, 부끄러워. 만능 만능. 네, 아 덥네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지금쯤 이쯤에서 세이님의 롤러코스터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감상 포인트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어. 이 곡이 사실 롤러코스터라는 그 뭔가 주체가 확실하지만서도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 그 뭔가 두근두근 거리는 약간 어 무서울 것 같은데 또 타고는 싶고 어 또 다시 줄 서기는 싫고 또 이런 기분에서부터 안전벨트를 차고 롤러코스터 정점까지 찍고 또 내려와서 다시 기다리고 싶은 약간 그 마음 전체적인 감정선을 좀 그린 곡이에요. 아. 그래서 뭔가 롤러코스터라는 단어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보시면은 뭔가 조금 더 다양하게 들리시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나온 감상 포인트 중에 가장 디테일했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아, 나중에 진짜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좋아요. 연락 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세이님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세이님한테 롤러코스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님에게 또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유자차를 잠깐 먹었는데 살짝 사레가 좀 걸려가지고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이 사레 바이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레, 최초 사레 바이브입니다. 네네네. 여러분, 자, 세이의 롤러코스터. 시던절만의 morning coffee 이제 난 참네 공허함도 외로움만 참네 Just like a yesterday 괜히 툴툴 때 뭐래도 재미없고 괜다 답답해 이 기분을 어떻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right then 땀이 없어진 둘만의 chemistry 없었던 일같이 진 홀로만 해도 착지 yeah. You make me wonder Rollercoaster Rollercoaster 우린 돌고 돌아 up and down like coaster Ride or die like rollercoaster 이리 위로 흘러가겠지 꽉 잡아도 Never stop and never roll me Coaster, coaster
와, 콘서트 온 것 같아. 와, 네, 세이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아니 살에 맞나요? 살에 톤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살에 안 걸렸으면 진짜 저 기절할 뻔했어요. 와, 너무 너무 멋있어요. 순간 그 순간 제가 DJ가 아니고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계속 감사해요. 대본을 미리 읽고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봤는데도 계속 제가 흔들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여기 유진님께서 롤러코스터 라이브 나 울어잉이라고 같이 울어요. 유진님. 또 여기 7309님께서 사레톤에도 불구하고 세이님 천재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체리주스님께서 와우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에요. 무한정이고 신비로워요. 감사합니다. 그치, 그니까요. 또 2920님께서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관람차 타기 전에 설렘도 느껴져요. 그거 알죠? 관람차 타면 꼭대기에서 뽀뽀해야 하는 거? 라고. 뽀뽀 해보셨어요? 관람차 꼭대기에서? 해보고 싶네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관람차가 노래가 나오는 그날까지. 좋아요. 네, 또 기소연님께서 라이브 짱짱 순간 놀라서 보라 켰어요. 네, 또 신순영님께서 뭔가 K-POP과 외국의 팝이 섞인 느낌. 그니까요, 진짜. 네, 진짜 와우. K와 팝이 K-POP 느낌 이런 느낌이 와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민윤기님께서 음원을 그냥 트신 줄 저도요. 아 근데 음원보다 좋았어요, 저는. 진짜. 진짜요? 네. 그럼 성공했다. 진짜. 성공적이야 네. 오늘. 네. 성공. 이만근님께서 와 말도 잘하고 약간 개그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 춤도 잘 추고 옷도 잘 입는데 그보다 제일 잘하는 건 노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조금 개그 욕심이 조금 있어요. 진짜요? 네, 약간 이상한 드립 좋아하고 약간 이런, 좀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통했다면 다행입니다. 또 곡도 잘 쓰시잖아요. 네. 여러분 곡 잘 쓰시죠.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네, 잘 쓰는 잘 건 모르겠고. 또 겨울향기님께서 와 음색 자체가 섹시 그 자체네요. 저 혼자 지금 방에서 그루브 타고 있어요. 히히 제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추가했어요.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성배님께서 또 다른 윤미래를 보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갑자기 심장이 커졌다가 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윤미래 선배님이 생각도 나고. 진짜요? 네, 근데 세이님만의 그 네. 음색도 너무 매력적이고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별 생각 없는 고양이. 네. 세이님 이번 싱글 앨범 자 롤러코스터 또 다른 수록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엑스트라 잠시 감상해볼까요? 세이의 엑스트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롤러코스터랑 함께 수록된 1번 수록곡이고요. 네. 원래 사실 이제 다음 질문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 이 곡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약간 딥하고 좀 이런 좀 그루비한 곡이 더 좋아가지고 네. 이 곡이 사실 앨범 제목이 원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엑스트라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연인들에 대해서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해 좀 반성을 하고 뭔가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그 트라우마들을 뭔가 네. 압축시켜서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는데 엑스트라우마라는 그 단어 저는 그러니까 단어를 새로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합성어죠. 엑스트라랑 엑스트라우마랑 합친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근데 뭐 회사의 다수결로 롤러코스터가 되겠지. 회사 픽이구나. 네네네네. 그렇구나. 네네네네. 이 곡을 그럼 개인적으로 타이틀로 생각하시는. 네, 저는 그렇군요. 네네네. 이 곡 역시 전 연인과 경험을 바탕으로 네. 혹시 쓰신 네네. 곡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너에게 난 엑스트라라는 그 글귀가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건 아니죠? 근데 사실 매번 뭔가 사랑을 하거나 뭔가 네.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을 만날 때. 뭔가 지금 저랑 청아님은 우리 서로의 드라마의 메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뭔가 청아님이 또 다른 게스트들 또 만나게 되실 때 또 그분들이 또 메인일 때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엑스트라가 되는 거죠. 청아님의. 그러니까 나쁘다 좋은다의 뜻
뜻이 아니라 뭔가 흘러간 뭔가 그런 연인들이나 뭔가 순간들을 좀 녹여내는 약간 그런 네, 뭔가 곡들인데 네, 저의 100% 다 경험입니다. 멋있다. 자, 그러면은 또 엑스트라를 쓸 때와 롤러코스터를 썼을 때 그 심정이 조금씩은 달랐나요? 심경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분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서. 아, 그렇군. 그 한 분이시군요. D1. 네, 네, 또 3928님께서 롤러코스터보다 엑스트라가 조금 더 쿨한 느낌이에요. 엑스트라를 추천한다면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막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된 경험이긴 한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한 번은 꼭 녹여내고 싶었던 그런 약간 찐사랑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곡으로 한번 녹여낸 케이스고 막 최근에 이별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곡은 제가 막 이별했을 때 썼던 곡이니 최근에 뭔가 연말에 뭔가 헤어진 기억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저 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살포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여기 이제 매번 같이 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 연인들의 코너가 있어요. 네. 그때 또 추천해드리면 되겠다. 네. 좋아요. 네,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연이 있다면 네. 네, X가 듣고 있다님께서 혹시 이번 세이님 앨범 모티브 구남친은 이 노래를 들었을까요? 들었나요?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말했거든요. 오. 너에 대해 지금 이제 친구로 잘 지내는 친구인데 너에 대해서 곡을 썼다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발매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친구가 굉장한 T예요. T 중에 굉장한 T여서 오, 네. 그래서 그래? 오케이 들어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쿨하게 넘기더라고요. 진짜요? 저도 굉장한 T인데 네네네. 저는 되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성분이라면 네. 나로 인해서 뭔가 곡이 나오고 네네네. 창작이 되고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네네네. 그래도 준 거잖아요. 네네네. 되게 고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마 네. 티는 안 내도 네. 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고마워할 거예요. 맞아요. 네. 또 3423님께서 세이님 노래 듣다가 너무 좋아서 공연이 가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단독 콘서트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1월 중순쯤에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진짜 열심히 크게 장대하게 멋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가야겠다. 오세요 오세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3부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756님께서 예전부터 세이님 음악을 자주 들었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왜 예명이 세이인가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네네. 이거 제가 원래 SAY 말하다라는 뜻의 그런 세이를 프로듀서 활동할 때 그러니까 20살? 19살 때 이제 활동할 때 쓰고 있었었는데 뭔가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직접 말하는 사람이라서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뭐 그런 베이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세이, 그러니까 그냥 시옷자 발음, 그냥 세이로 이제 말하다라는 걸 쓰다가 아티스트로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전향을 하면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A를 하나 더 넣어서 더블 A, 약간 A 플러스 느낌으로. 오. 네네네. 그래서 된소리 세이가 됐어요. 세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쯤에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오늘 청춘 만남에 오신 12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 아티스트가 사랑하는 뮤지션 누구시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것 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루돌프가 이렇게 섹시한 곡이었나요? 아, 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는 청초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가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 위키. 네, 그 아시죠? 땡땡 위키. 네. 네, 거기에 추가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듣고 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연애를 해본 세이. 다음 연애를 한다면 심심하고 재미없지만 편안한 연애 versus 심심할 틈 없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마라맛 연애. 20대였다면 제가 자극적인 연애를 선택했을 텐데 제가 이제 30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네, 안정적인 연애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보다 연초가 좋다는 세이. 2024년 새해 연초에 세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땡땡이다.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상황을 이해 마무리.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현, 에스파 등 K-POP 아티스트의 노래에 많이 참여해본 세이. 혹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정하나! 아! 갑자기요. 아싸! 성화 씨랑 작업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저도요. 네, 너무 좋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이예 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롤러코스터 곡보다 모티브가 된 구남친과 환승연애 나갈 수 있다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가시는 걸로.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애를 하게 된다면 편안한 연애 versus 이제 마라만 연애 둘 중에 이제 편안한 연애를 선택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30대에 네. 접어들면서라고. 네. 맞아요. 마라밭 연애를 많이 그래도 해보셨나요? 막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근데 뭔가 그 불꽃 튀는 스파클 튀는 약간 이런 연애는 6개월 정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6개월 정도 갔다가 이제 조금씩 서로가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이인지에 좀 그 시기가 좀 접어들게 되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연애를 하더라도 뭔가 서로의 그런 스파클은 항상 작정하고 줄 수 있으니 네, 뭔가 베이스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원래도 그럼 안정적인 편안한 연애를 좀 추구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 차례 힘든 상황이 오면 이렇게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좀 자주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편이셨나요? 아니면은 쉬었다가 연애를 하시는 편? 너무 사적인 얘기라서 제가. 근데 저 이런 사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요. TMI 중이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뭔가 연애를 항상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좀 아닌 혼자 잘 노는 ENFP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말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해주셨는데 2024년에 이루고 싶은 것이 이제 상황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잘 마무리하는 거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이제 연말보다 연초가 좋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연말은 진짜 굿바이 하는 느낌이고 연초는 뭔가 하이 하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연말이나 뭐 크리스마스에 계획 있으세요? 아마 콘서트 준비를 하지 않을까. 또 이지희님께서 저는 연말에 굉장히 우울한데 혹시 연말에 우울함 극복하는 세이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 많이 우울해 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네. 저는 우울한 사람이니까 뭐 언제든 우울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 글쎄요. 우울한 게 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더 깊게 물들이냐 아니면 거기서 멈추고 또 리프레싱 하냐 그런 과정이 조금 뭔가 쉽게 좀 자리하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깊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조그마한 것들에도 되게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좀 느끼는 성격이어가지고 지금 혹시 연말이라서 좀 우울하시다면 진짜 자기 주변에 함께해주는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좀 감사함을 좀 표현하면서 뭔가 진짜 조그마한 감사 카드라도 좀 적으면서 뭔가 그러면서 본인의 우울한 걸 조금 더 행복함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지. 네, 사실 겨울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귤 까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작은 행복이 중요하다.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감사함을 잃는 순간부터 이제 우울해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 이제 저를 꼽아주셨는데 귀여워. 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전 사실 청아님의 무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어떤 대중인들 안 그럴까. 진짜 너무너무 아이코닉했고 진짜 어떤 색의 옷을 입혀놨을 때 뭔가 음악적인 뭔가 컬러를 무대에서 딱 발산을 했을 때 그게 안 어울리는 옷이라면 티가 나요. 전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근데 완벽했거든요. 청아님의 그 뭔가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진짜 아이코닉했던 곡들이 너무 많기도 했었고 사실 정규 앨범을 겪어보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진정한 아티스트 뮤지션이라면 정규 앨범이 본인의 명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진짜 너무 팬이었고, 너무 퍼포먼스를 할 때, 와, 진짜 한국에 진짜 이런 친구가 있구나. 되게 잘한다. 뭔가, 이효리 선배님이나 엄정화 선배님 진짜 그런 뭔가 계보를 좀 이을 수 있는
되게 영한 친구가 있구나. 오. 다행이다. 내가 그 계보를 잇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뭔가 오.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멋있었어요, 진짜. 오. 그래서 막 직캠 같은 것도 진짜 팬심으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청아님께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청아님이 예전에 활동하셨을 때 그 뭐지 곡 의뢰를 제가 받았었어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아유.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뭔가 이렇게 좀 해프닝은 없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청아 씨는 진짜 한번 기회 되면 진짜 곡 한번 써보고 싶다고 안 돼도 써보고 싶다고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진심 노 가식 진심 진짜. 네, 아,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진짜. 제 광대가 튀어나갈까봐 잡고 있었어요. 네. 제가 너무 행복하면 광대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귀여워.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진짜 기회가 되면 언니랑 작업해보고 싶어요. 너무 네. 좋아요. 아, 언니라고 제가 또. 너무 좋아. 난 여동생들 너무 좋아해서. 네. 권유진님께서 부끄러운 김청아씨라고 해주셨어요. 아, 귀여워. 네, 또 여기 2930님께서 청아 우나요? 감동의 눈물. 아, 그러니까요. 약간 올라올 뻔 했는데 잘 들여보내줬어요. 제가 광대와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에 구남친과 환승 연애 나갈 수 있다 없다에 절대 없다라고 네. 이제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등 돌리면 바이예요, 그냥. 등 돌리면 다시 좀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그런 여지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나는 진짜 이 곡도 써내려갔고 곡도 발매를 했고 진짜 잘가 이런 느낌으로 보내줬는데 뭔가 환승연애에 나간다 그러면은 뭔가 찜찜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해주셨듯 이렇게 뭔가 인연을 계속 막 연애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편도 맞아요, 아니시니까 맞아요. 그냥 인연이 닿는 맞아요, 대로 맞아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건 잘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너무 잘하죠. 이론적으로 너무 바삭해서. 쓸데없이 이론이 바삭합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은 즐겨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되게 핫한 프로들, 이제 뭐 1, 2를 다투는 프로들은 항상 좀 자주 챙겨보는 편이고. 그러면서 약간, 아, 내 몸에 잠들어 있던 그런 뭔가 그런 감정들을. 예. 아, 그럴 때도 있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영감을 받으시나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좀 미디어로 접하면서 내 연애나 내 과거의 뭔가 사랑에 대해서 좀 뭔가 일깨워움을 네, 당하면서 그쵸. 영감을 새로이 그쵸. 그런 면에서 또 네. 연애 프로그램이 좋네요. 너무 좋죠. 자, 그럼 이번에도 와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다고 네, 거의 맞아요.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라서 이 곡을 제가 제 개인적인 추천곡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또 라이브로 청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곡은 캐롤송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Have Yourself a Little Merry Christmas라고 사과 뮤직과 이제 맞아요. 프로젝트 앨범에 실린 네. 곡이죠.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 곡을 선택하셨나요?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이 곡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캐롤 시즌이 되면 항상 이 곡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서 네, 제일 최애 곡이라서 네, 당연히 선정을 재석을 또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여러분 세이님의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너무 황홀하죠. 저도 너무 행복한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세이님에게 궁금한 것들도 너무 좋고요. 라이브 어떻게 듣고 계신지 감상평도 좋아요. 문자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가시죠. 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이의 Have Yourself a Little Merry Christmas.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Ooh, yeah. Have yourself a now on ou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 up on the Hyades. Oh, you too. Thank you. Ooh, say yeah, have yourself a little Merry Christma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리듬에 이렇게 몸을 맡겼다면 지금 약간 약간 그 되게 황홀한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바라본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여기 한성우님께서 세이님 두 번째 라이브라니 은혜롭네요. 그러니까요. 또 김능황님께서 와 음색 대박 너무 좋은데 또 특이하네요. 독보적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전종철님께서 황홀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는군요. 그러니까요. 진짜. 또 정유민님께서 대체 세이님은 못하시는 게 뭐죠? 그러니까.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거의 비행기 탄 진짜 진짜. 또 이인성님께서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 부르는지 알고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오 잘하셨습니다, 인성님. 네. 감사합니다. 겨울향기님께서 어마 잠시만요. 마시다 남은 와인 좀 가지고 올게요. 한 잔 음미하면서 듣고 싶어요. 아 다시 듣기로 또 와우.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와인과 함께하는. 그니까요. 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좋아요. 네, 와인 좋아하세요? 술찌지만 조금 음미하는 건 좋아요, 저는. 네, 술찌긴 합니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으시네요. 또 체리주스님께서.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세이님께 음악적으로 영향을 준 뮤지션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올드스쿨 팝 R&B? 해외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존경하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프린스나 뭐 마이클 잭슨이나 자넷 잭슨이나 뭐 약간 Earth, Wind & Fire나 약간 이런 분들 좀 지금은 이제 올드스쿨이 됐던 분들의 음악을 좀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또 8702님께서 남자친구랑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청아님도 세이님도 청취자님도 모두 행복하세요.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행복하겠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세이하이님께서 네. 세이님 대부분 노래 가사가 영어던데 혹시 외국권에서 오래 사셨나요? 별디랑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가능해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 중인데 두 분이 영어로 대화해주세요. 잘 들어볼게요. 웁스. 어떡하지?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뉴욕에서 조금 지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조금 오픈되셨던 분들이어서 학교 다니면서도 한국에서 계속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네네. 잘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근데, 일본어도 네. 잘하신다고. 근데 일본어 이게 언어가 안 쓰면은 이게 늙어요, 뇌가. 저는 이미 네. 늙었어요. 근데 일본어는... 언어가 빵개국어예요. 그래서 근데 일본어 주변에 일본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안 쓰다 버릇하니까 일본어는 조금 많이 잊어먹은 편이고 그나마 영어가 아직 조금 살아있는 편.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일본어 이렇게 아시는 언어들은 네. 조금이라도 하면 다시 확확확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그럴 판이 진짜 많이 까먹었어요. 일본어 정말.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and can I have your number? Yeah, for sure. Yeah, after the show, I'm gonna give you your number for sure. Thank you. Yay! Yeah. 번호 땄어. Yes. Bigger sister 하나 생겼어요. 진짜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규희님께서 이번 수우파 시즌 2에서도 그렇고 여러 댄서분들이 세이님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나온 정규 앨범 타이틀곡 Talk to Me Nice로 퍼포먼스를 만든 댄서분들 영상 보고 감탄했습니다. 댄서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저도 이거 너무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번 볼 때마다 네네. 항상 뭔가 샤라웃을 해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의도한 거예요. 이게 제가 곡을 퍼포먼스 곡을 만들 땐
항상 아 이걸 무대에서 댄서분들이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하면서 드럼 킥이나 모든 그 그루브 또 다 일일이 다 잡는 편이고요. 이게 한 틱 차이로 리듬이 차이 나는 순간 춤을 추고 싶다 안 추고 싶다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곡을 네.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춰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뭔가 댄서분들이 그걸 잘 너무 캐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매번 볼 때마다 아 통했다 잘 됐다 성공했다 약간 이러면서 보거든요 저도. 아, 또 춤을 너무 워낙 잘 추시니까 그걸 또 캐치할 수 있잖아요. 아 청아님이 너무 잘 추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넘어갈게요. 아니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맞는 걸 알고 있는 이유가 이 언니는 대체 뭐지? 영어도 잘하고 뭐 곡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생각 없어. 아니에요. 근데 DJ도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말 막힘이 없이 그냥 계속 술술술술 막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혼자 TMI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혼자 이어 또 라디오에선 TMI를 좀 이렇게 풀어놔줘야죠. 아 그래요? 네 그쵸. 또 여기 1010님께서 세이님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뭐예요? 세이님이 듣는 노래 뭔가 고급질 것 같은 느낌? 플레이리스트 1번 곡 추천해주세요. 저는 김덕수 사물놀이 그 김덕수 선생님을 굉장히 네. 존경하는데요. 네. 요즘 좀 사물놀이 음원을 다시 듣고 제가 애기 때 국악을 했었었는데 그 네 뭔가 초신 잘하세요? 국악이 첫 장르였어요 인생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국악 음원을 조금 많이 듣고 있어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도 꽹가리 소리 나는 거 집에도 아 진짜로 되게 진짜. 특이하다. 네네네. 리프레시가 많이 돼요. 제가 있는 R&B 팝 장르랑은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뭔가 그 하늘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렇구나. 거기서 진짜로. 또 새로운 영감. 그렇죠. 또 그러니까, 받으시는. 영감을 받기보단 좀 머리를 비우는 용도로. 또 추억 회상도 되시겠다. 그럼요, 그럼요, 그쵸? 그럼요. 아, 국악도 하셨네요. 제 집엔 꽹가리 소리가 가득합니다. 네. 되게 특이한 네, 플레이리스트에 한번 넣어보시고 네.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국악, 꽹가리 소리와 함께 네. 아, 너무 좋죠. 자, 이제 어떻게 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라고 해요.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롤러코스터 한 것 같죠. 아니, 한 5분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뭘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디오예요. 제가 청아 씨가 다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딱 뭔가 호스트가 딱 된다고 하셔서 제가 운전하면서도 간간히 좀 찾아들었었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청아님 진짜 뭐 그러니까 동료나 선후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예쁜 동생 하나 얻어가는 것 같은 이 언니의 마음이 참 좋네요.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리고 보라트이신 줄 몰랐는데 네. 보라트셨네요. 보라트가 뭐예요? 여기 청취자분들 볼륨을 높여가지고 보라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인사했을 때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내가 바로 보라트. 내가 바로 보라트. 아싸. 네. 다음에 인성님께서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언니 꼭 나와주세요. 네. 네. 진짜 매일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 저 매일 나올게요. 너무 좋아요. 저희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진짜 초대해주셔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네. 건강 항상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가세요. 바이.